2018년 SQ 출시 이후에 오랜 개발 기간을 거쳐 SQ300으로 재출시 단계되었습니다. 다음은 스튜어 보다입니다. 스튜어 보다는 아날로그와 디지털을 적절하게 조화된 직관적인 디자인으로 높은 시인성을 추구했습니다. 베이비스 브레이크 추천 방식을 조립하여 프론트로 TNK 프리 김규현입니다. 오늘 DNA 모터스가 새로운 플래그십 XQ300을 출시한다고 해서 강남에 좀 왔어요. 근데 제가 전기 이륜차만 많이 타잖아요. 근데 전기 이륜차 단점이 장거리를 갈 수 없다는 거잖아요. XQ300 정도면 장거리 투어가 가능할 것 같아요. 이게 17리터 연료 용량이 들어가서 한 4,500km 주행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제가 눈여겨본 건 한 3가지, 4가지 정도인데 여기 보면은 예, 전동으로 올릴 수 있는 스크린이 있어요. 예, 예. 이게 많이 올라가는 것 같지는 않고 한 10cm 정도 올라가는 것으로 보여져요. 관심 있는 게 요거 하고 그리고 사이드 스탠드가 되게 알루미늄 색깔로 돼 있어요. 지금 여기서 보일지 모르겠는데 이게 대부분 스쿠터 사면 요거 교체하게 하잖아요. 안전성이나 이런 게 떨어져서 예, 그런 거에서 요게 관심 있는 거 하고 그리고 XQ250대에 문제가 됐던 게 엔진이 꺼진다던가 시동 불량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개선을 많이 했다고 해요. 그리고 드라이브 벨트도 고무 벨트 썼는데 더블 코그 벨트 써서 기존의 250하고 차별을 좀 둔 것 같은데 내구성은 타보고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엔진 시스템에서 살짝 좀 냉각수 쪽하고 라디에이터 쪽인데 그쪽에서 좀 변화가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엔진 쪽 변화도 있고 제가 한 180 조금 안 되는 정도인데 예, 밟는 포지션이나 이런 거 상당히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계기판의 색깔을 좀 몇 가지로 좀 바꿀 수 있다고 합니다. 2채널 ABS 들어갔고 앞에가 15인치 뒤에가 14인치 이렇게 들어간 것 같아요. 나중에 시승 기회가 되면 타보고 나서 뭐 시승한 내용도 같이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